2018년 12월 최저임금 인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은 코로나 팬데믹 앞에선 예외입니까?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 모두 반발한 가운데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이 결정한 최저임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이미 시간당 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2%가 이전 정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에 유리한 수치만 부각하려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임기 초반 30%에 가까운 인상으로 기초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친 것은 왜 외면합니까? 차라리 연평균 7%씩 안정적으로 올렸더라면 지금 중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분노하겠습니까? 일찍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기저를 이루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와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문턱에 몰려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어제 12일 발표한 2021년도 상반기 골목상권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식당과 카페,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8% 감소했고 순이익 또한 17.7% 감소했습니다. 계속되는 내수 침체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 대책, 최저임금 인상까지 중소상공인들과 영세업체들로선 버텨낼 재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지난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 5천 명 줄어 1998년 IMF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 명 증가했습니다. 직원을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자 했던 자영업자는 일에만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19만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5.6%에 달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취업자는 2018년 3월 이후 36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임시, 일용직과 같은 취약계층 사회 경제적 약자의 몫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중소상공인이 쓰러지면 일자리도 임금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첫 번째, 현행법상 일, 주, 월 등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환산 방식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정 기준의 문제는 형사처벌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또한 현 임금 산정 방식에 따르면 실제
근로하지 않는 시간, 주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2018년 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고치는 바람에 실제 일한 시간에 맞게 시급을 줬어도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어기는 범죄자 꼴이 됐습니다. 이에 이른바 주휴수당은 임금 총액에 포함시키되 이를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을 주휴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함으로써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중소상공인들은 전대민문의 혼란 상태에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절망의 터널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께서 한 줄기 희망을 드리는 정책과 법 개정에 주저없이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